한돈이와 함께 즐겨보는 힙한돈 레시피. 이번에는 칼칼하고 매콤한 짬뽕 레시피. 달궈진 팬에 발을 볶아서 기름 내내 식용유 두르고 달달 볶아. 한돈 뒷다리 살 다짐 육 넣어준 다음에 소금 넉넉히 뿌리고 볶아줘. 볶다가 고기가 익어갈 때쯤에 먹음직하게 썰어진 양배추, 호박, 당근, 양파 추가해서 넣어. 간장을 팬에 남은 부분에 뿌린 다음 살짝 졸이듯 바짝 익혀줘. 얼큰한 국물 위에 빨간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 볶아지면 물을 넣고 국물을 칼칼하게 만들어. 라면이든 우동이든 취향대로 고르고 삶아줘. 면이 다 익은 것처럼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원하는 만큼 후추 뿌려 넣어. 칼칼하고 매콤한 한돈 뒷다리살 다짐 육짬뽕.